거기에 준비해놓으면 거의 다 끝났네. 여기 할 차례죠? 포커스 32 문제 풀이 맞습니다. 왜 못했어?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라? 지난번에 왜 못했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더라? 지난번에 숙제 안 해왔잖아. 그때 왜안 했냐고 물으니까 네가 뭐라 그랬더라? 까보겠다며. 하고 가, 너는. 하고 가. 어? 뭐 시간이 없는데 9시 반에, 뭐야, 9시 15분에 마치고 하고 가. 응? 집에서 할 시간이 없잖아, 이 강의가. 응? 여러분들 다 했습니까? 똑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쟤들은 뭐 시간이 남아서 했고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는 거 아니잖아. 깜빡했는 것 때문에 안 하니까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 자, 미츠시부 어법상 발해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1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You 그렇죠. You aren't나 you are no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You are not trying your best. 뭐 뜻이에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 말이죠. You are not trying your best. 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시제를 보고 언제 무슨형이라 그래요? 언제 무슨형이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너는 try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야. You are not trying your best.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라고 묻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문장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성빈 2번. 오케이. His sister wasn't baking a cake이다. 뭔 뜻이에요? 그의 누이는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이러죠. His sister wasn't baking a cake. 뭐 bake a cake. 그 다음에 try your best 이런 거 통째로 외워놓으면 되겠죠. Try your best. 뭐 try your best. 뭐 try my best일 수도 있고 try his best. 그래서 이걸 보고 try one's best 합니다. Try one's best. Try your best. Try my best. Try his best. Try her best. Try one's best. Try one's best가 뭔 뜻이에요? Try one's best가 뭔 뜻이겠어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베이커 케이크 빵 굽다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러시안 앤 재스민 드링킹 커피 말했죠. 러시안 앤 재스민 드링킹 커피. 오케이. 그래서 션앤 재스민 한번 길어봤자 보니까 데이니까 were they drinking coffee 이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번과 3번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과거 진행형. 근데 뭐 하나는 not을 넣은 거고 하나는 묻는 문장이고 뭐 이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강 4번 어떻게 합니까?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왜 is가 안 되고 왜 was 해야 되죠? 아, 묻는 문장이니까 is 하면 안 되죠. 그렇죠. Is he having dinner?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Is he having dinner? 이런 표현은 안 되죠. Was he having dinner만 가능하죠? 뭘 보고? 데니 뭐 뜻인데? 아, 데니 다음에. 데니 다음에라 뜻도 있죠. 여기서 데니 무슨 뜻이니까? 데니 무슨 뜻이니까? 그때라 뜻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이거 after 대신입니까? at that time입니까? if so입니까?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다.
At that time이죠, 이거.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의 시점을 얘기한다? 과거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그때 그 개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과거의 어떤 순간 하고 있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2, 3, 4의 공통점 전부 다 과거 진행형이죠. His sister wasn't baking a cake. 그 다음에 Russian and Jasmine drinking coffee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이건 cross하고 cross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대각선이고 하나는 가로지르다가 또 수민 뭐가 달라요? 모르겠더라. 뭐가 달라요? 모르겠더라. C가 다르죠. C가. 응?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크로스의 뜻은 뭐고? 크로스의 뜻은 뭐예요? 가로지르다 하니까 뭐예요? 품사가 동사죠. 동사. 그다음 어크로스는 어떻게 쓰이던 거야? 어크로스. 어크로스가 쓰였던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어크로스가 사용됐던 거. 장소 묻기 이런 거 할 때 어크로스 본 적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Can you tell me where is the where the post office is? 뭐 우체국 어디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그러면 뭐 그런 다음에 뭐 There is a bakery across the bakery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Across the baker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빵집 건너편에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across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 cross는 가로지르다 라는 동사고요. 물론 cross가 명사로서 십자가 교차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동사로선 주로 쓰이는 게 가로지르다 라는 동사고 across는 across the road 길 건너편에 어디에 를 만들죠. 어디에 across the bakery 빵집 건너편에 그러니까 across 뒤에 명사가 와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in the room 한 뭐예요. in the room 그 방 안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across도 마찬가지. across 뒤에 명사가 와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니까 뭐다? 전치사로서 뭐, 무슨 뜻이다? 뭐뭐의 건너편에 그러면 뭐뭇을 가로질러 가로지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치사로서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 묻는 문장 만들면 뭐죠? 제가 최선을 다하는 중인가요? 뭐 이렇게 묻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최선을 다하는 중인가요? 라고 묻는 문장은 뭐다? 이거 아까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 아. 제가 최선을 다하는 중인가요? 라고 묻는 문장은 뭐다? Was I trying? 왜 갑자기 과거로 묻죠? 갑자기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될 이유가 있네? 이거 방금 과거 시제로 물었잖아. Was I trying my best? 그랬잖아. 뭐 했어요? Am I trying my best? 겠죠. Am I trying my best? 나한테 한번 물어봐. Okay. Am I trying my best? No, you aren't. 됐습니까? 진짜 아버지하고 한번 상담해야 되겠다. 응? 그럼 다음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She's taking a shower. She's taking a shower. 그녀 지금 뜻이 뭐죠?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다죠. Take a shower. 앞에서 했었죠. She's taking a shower. 그녀 샤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녀는 샤워하는 중이 아니다는 뭐 하면 되겠다. She isn't taking a shower. 하면 되겠죠. She isn't taking a shower.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참 희한해. 이 시간 만드는 거야.
받았다가 열린다. 그럼 it is raining now. 뭐 뜻이에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1번 이건 다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의 현재형과 ing가 붙어 있으니까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다. 그러면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니 하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it raining now? 하면 되겠죠.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니? 비가 내리고 있으면 yes it is. 안 내리면 no it isn't.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we were talking about you. 우리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번에 과거 진행형이죠. 우리는 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면 we were not 줄이면 weren't 하면 되겠죠. We weren't talking about you. 우린 네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Tommy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Tommy는 이 과거 진행형이네요. 또 어쨌든 과거의 어떤 순간에 입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야. Tommy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있는 문장은 was Tommy wearing 하면 되겠죠. Was Tommy wearing his school uniform? Tommy는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니? 하고 싶어요. Was Tommy wearing his school unifor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입고 있었으면 yes he was 아니면 no he wasn't.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A가 are you lying to me? 그래서 그럼 물어보면 되겠다. Not lying to you. Not lying to you. You're lying to me.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냐? No, I'm not lying to you.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다음에 수민이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Is he cooking Italian food? 라고 나한테 물었다. Is he cooking Italian food? 그랬더니 No, he's not. He's cooking Korean food. 그는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Is he cooking Italian food? 현재 진행형으로 물었죠. No, he's not cooking Italian food. He's cooking Korean food. 한국 음식, 한식 요리 중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성빈이한테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이랬어. 그랬더니 Yes, she was. 맞아요? Yes, she was. She was watering the tulips.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Dorothy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물어봤죠. Dorothy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 Yes, she was. 맞아요.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튤립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Yes, she w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지 않았다. 이거 언제 무슨 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뛰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럼 그는 뛰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He wasn't jumping 하면 되겠죠. He wasn't jumping. 어디서? On the bed에서. He isn't jumping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과거 진행형이니까. He wasn't jumping on the bed. 누구는 너는 어디서 운동장에서 뭐하고 있었니? 놀고 있었니? 언제 무슨 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이죠. 그럼 너는 놀고 있는 중이었니는 Were you playing? 하면 되겠죠. Were you playing? 어디서? In the playground? 되겠죠.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그래서 뭐 놀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Yes. I was 하면 되겠고 놀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면 No, I wasn't 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포커스 31까지는 풀어 오셨죠.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와 비동사의 과거형 써라. 그러면 I am이죠. 그쵸? 그리고 이때 과거형은 I was다. You are고 you were 다. He is고 he was 다. They are고 they were 다. 간단한 거. 다음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뭐인 경우? 과거인 경우.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읽기 해봤을 때이 말이죠.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기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단어이거나 또는 덩어리네. 근데 그게 과거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알맞은 be 동사를 써라. 그러면 당연히 I was so happy yesterday 하면 되겠죠. 나는 어제 엄청 행복했어. 그러면 when에 대한 대답은 뭐죠? 그렇죠. yesterday죠. 그렇죠? yesterday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in London last summer. 그래서 그 they were in London last summer 하면 되겠죠. They were in London last summer.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Last summer죠. 그렇죠. In London이라는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yesterday가 되고 싶고. In London 이런 거. 그다음에 at that time, Galaxy was my favorite game. 그래서 Galaxy was my favorite game 하면 되겠죠. At that time, Galaxy was my favorite tim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3번 문장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갤럭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갤럭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그러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언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갤럭시라는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앤 케이티 born in 1994. 스티븐 앤 케이티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they were born in 1994 해야 되겠죠. born in.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븐 앤 케이티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각 문장의 뜻은 스티븐과 케이티는 1998년도에 태어났었다. born 뭐로부터 날라왔죠? 그렇죠. 뭡니까? bear or born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bear born. bear가 그때 뭔 뜻이었더라? 곰 말고. 아기나 새끼를 뭐하다? 낳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bear가 아기나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니까 born은 낳았다가 되는 거고 born은 입장받기는 어떤 시니까 태어난 이런 어떤 시죠? 태어난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넣어서 태어났었다. Stephen and Katie were born. 태어났었다. In 199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 해석했어. 그 당시에 갤럭시가 내일 제일, at that time, Galaxy was my favorite game. They were. 그들은 있어. 2번 문장. 그들은 있었다. 어디에? In London. 이번에, last summer. 작년 여름에. 그들은 작년 여름에 런던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병아,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ere you so happy? When was you so happy? Okay, when was you 가 없습니까? 그쵸? 아, were you? When were you so happy? 너 언제 행복했었니? When were you so happy? I was happy yesterday. 그쵸? 그니까? 그 다음에, 이번 수민, in Lond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ere were they? 하면 되겠죠. Where were they? 걔들 어디 있었어? Where were they last summer? 그들은 작년 여름에 어디 있었니? Where were they last summer? They were in London. 오케이. 그 다음에 Galaxy라는 데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그렇죠. What was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그 당시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였니?가 뭐라고? What was your favorite game? 좋아. Your favorite game at the time. 그 다음에 Stephen and Casey라는 애들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o were born in 1994? Who were born은 처음 보고요. 뭐겠어요? Who was born이겠죠. Who was born in 1994? 왜 그래야 되죠?
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지 부분은 어법에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Mr. Smith was my homeroom teacher last year죠. 스미스 씨는 작년에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 last year죠. 그렇죠? last year는 뭐에 대한 대답이자 when에 대한 대답이자 시점이 언제다? 과거다. 그러므로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 is가 쓰였으니까 is의 과거형은 was다. 그다음에 last night 어젯밤에 we were죠. 당연히 we were so excited about the picnic. 그래서 여기 when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last night이죠. 어젯밤에.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뭐 했다? 소풍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신나했었다 이란 말이죠. 어젯밤에 우리는 소풍에 대해서 엄청 기분 좋아했었어. 신나했었어. We were so excited about the picnic. 그다음에 3 years ago, when에 대한 대답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언제? 3년 전에. I were 아니고 당연히 I was죠. I was afraid of cats. 3년 전에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했었어. 그러시고요. 왜 더 푸드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더 푸드 was very delicious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음식은 어제 엄청 맛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스미스라는 대답 듣고 싶다. 이강 뭐라고 물을래? Who was your homeroom teacher last year? Mr. Smith was my homeroom teacher last year.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피크닉이란 대답 듣고 싶어. 성빈아, 뭐라고 물을래? What were you so excited about last night? 너희들은 어젯밤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광분했었니? What were you so excited about last nigh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치란 대답 듣고 싶어. 수민아, 뭐라고 물을래? What were you afraid of 3 years ago? 너는 3년 전에 무엇을 무서워했었니? What were you afraid of 3 years ago? 그 다음에 Very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 이강아, 뭐라고 부를래? How was the food yesterday? 그렇죠. 어제 음식 어땠었니? How was the food yesterday? It was very delicious. 맛있었어요. 다음, I am good at swimming. 나는 언제 수영을 잘한다? Be good at은 다 아시죠? 뭐뭐를 잘하다. 나는 수영을 현재 잘해. 근데 나는 과거에 잘했었어 하고 싶으면 I was good at swimming 하면 되겠고요. The puppy is in the basket. 그 강아지가 현재 바구니 안에 있던데 과거에 있었다고 싶으면 the puppy was in the basket 하면 되겠고요. You are my best friend. 너는 현재 나의 가장 친한 친구던데 과거에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싶으면 you were my best friend고요. 그다음에 there are many flowers. There are 구문이네요. There are까지만 보고 알수 있는 세 가지 사실. 현재 뭔가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re가 아니고 뭐다? Many flowers가 주어다. 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많은 꽃들이 있다라고 해석되니까요. 누가 있다? 많은 꽃들이 있다. In the garden, 정원 안에. 근데 과거에 있었다 하고 싶으면 There we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성빈, in the bask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과거 시제로 물으면 그렇죠. Where was the puppy? 강아지 어디 있었어? It was in the basket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민, swimm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were you good at? 너는 뭐 잘했었니? 이 말이죠. What were you good at? I was good at swimming. 자,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는 swim이라는 형태일 때는 뭐였지만, 동사였지만, swimming은 두 가지 뜻이 된다 했죠?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그 중에 무슨 뜻이고, 수영하는 것. 이란 뜻이고, 학교에서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다? 동. 명사라고 배웠죠. I am swimming 할때 swimming 하고 형태는 똑같지만 I am swimming 할때 swimming을 보고는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랬고 그런 뜻일 때의 ing 형태를 보고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던가요?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란 말은 선생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의 어떤 시가 된 거다. 됐습니까? 그럼 하다 시가 어떤 시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 ing 방법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몇 번째여서, 그래서 세 번째에서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고, 그걸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줄 거냐면, 과거 분사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똑같이 들어있는 한국말이 뭐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말은 뭐예요? 분사죠. 분사는 결국 뭘 보고 얘기하는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다에다 ing 붙여서 뭐뭐를 하고 있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뭐를 하다란 말에 뭐 바꿔서 어떤 시된 거가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됐습니까? 뭐뭐 되어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5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과거형 했고, 비동사 과거형에다가 난 넣는 방법. I wasn't healthy then이죠. I wasn't healthy then. 나는 그때 건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n't my fault at all. It wasn't my fault at all. 오케이, okay. Not error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다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fault가 뭐예요? fault 잘못이죠, 잘못. 그렇죠, 잘못, 실수 이런 뜻이죠, fault. 오케이, okay. fault의 동사형과 그 다음에 형용사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반대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말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you were not fat. 너는 뚱뚱하지 않았었다죠, 과거에. you were not fat. 넌 과거에 뚱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at that time, 그 당시에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 waiter 안만 길어봤자 시죠. 그렇죠? 얘의 시 형태가 무엇인지. 그니까 지금 웨이터는 히인 거죠. 그렇죠? Okay, the waiter was not kind고요. To us. The waiter was not kind to us. 웨이터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Okay, 그럼 돌아가서 I was not healthy then. 난그 당시에 건강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it wasn't my fault at all. 자, not at all. 뭐였더라? 그쵸. 여기 에러의 뜻이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무슨 뜻이다? 전혀라고 해서 전혀 아니다 할땐 not error 쓴다 했죠. not error. 여기 에러이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 not을 강조하려고 쓰인 겁니다. 이걸 부정어의 강조라고 해요. 에러는 not을 강조해서 전혀 아닌 이란 뜻을 쓸수 있다. fault의 뜻이 잘못이니까 it wasn't my fault error의 뜻은 그것은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fault의 뜻은 잘못이란 뜻의 명사죠, 얘는. 그러면 fault의 동사형은 뭐겠어요? 동사형은 fail이겠죠, fail. fail 뜻이 뭐겠어요? 실패하다, 잘못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 뜻은 얘가 명사로서 잘못이니까 얘는 어떤 시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잘못된, 틀린 이런 뜻이죠. 잘못된 틀린이 뭐예요? false죠, false. 됐습니까? 그럼 비슷한 말은 m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겠어요? 그렇죠, mistake이겠죠. It wasn't my mistake at all. 내 실수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false, fail, 아니, 그 다음에 fault, fail, false. 알아두시고요. fail, false, fault. 잘못. 실패하다. 잘못된. 왜? 잘못. not at all. 얘기했습니다. 전혀 아니다. I wasn't hungry at all. 난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었어. 뭐 이런 뜻이겠죠? You're not fat at that time. The waiter의 여성형 명사를 물어보는 거야. 프린스의 여성형 명사가 뭔지 알죠? 프린스는 왕자니까 공주가 뭐예요?
프린세스 조 웨이터의 여성 형용사는 뭐겠어요? 웨이트리스겠죠. 웨이터는 he의 명사형이고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남녀차별이다 이러면서 여성형, 남성형 명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소방관을 fireman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fireman이랑 뭐 firefighter라고 그러죠. 경찰도 옛날에는 policeman 이랬는데 요즘은 police officer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우체부도 옛날에는 postman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post officer라고 그러죠. 그니까 waiter, waitress, 뭐 prince, princess 이런 단어들,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존재한다. 독일어에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어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 다음 미추친 부분을 부정형으로 바꿔라. 뭐 I was at home at that time. 난 그 당시에 집에 있었다를 난 집에 없었다로 바꾸면 I wasn't at home at that time이죠. I wasn't at home at that time. 난 그 당시에 집에 없었어. 그 다음에 they weren't at the library last Friday죠. They weren't at the library last Friday. 그들은 지난주 토요일날 도서관에 없었어. 그 다음에 she wasn't late for school yesterday죠. 그녀는 어제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어. She wasn't late for school yesterday. 그래서 칼질학입니다. 그녀는 작년에 피아노 칠 수 없다. 그녀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피아노 치는 것을, 이 말이죠. 피아노 치는 것을 뭐 했다? 잘하지 못했다. 그니까 그럼 그냥 잘하지 못했어요. She was not good at. She wasn't good at 하면 되겠죠. She wasn't good at playing the piano last year. 그래서 play the piano는 피아노 치던데 playing the piano는 피아노 치는 것이니까 이걸 보고 동명사 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구는 어떤 덩어리다 이랬죠. 덩어리. 얘를 보고 왜 구라고 하냐. Playing the piano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덩어리가 한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이 될 땐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구라고 하냐면 주어 동사가 없을 때는 구라고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있을 때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 think that he's handsome. 뭔 소리예요? 난 그거 잘생겼다 생각한다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이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I think that he's handsome.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얘를 보고 와우, 그렇죠. 얘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명사절이라고, 명사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네, 이거 보면 구와 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자꾸 뭐 무슨 뭐 이게 뭐 형용사 구다, 뭐 명사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에 가자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she not good at? What was she not good at? 그녀는 작년에 뭘 잘하지 못했나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덩어리네. 그리고 구 아니면 절이겠는데 누가 뭐 한다는 없네. 주어는 없네. 동사 뒷상 생긴 건데 주어는 없죠. 예를 들어 동명사 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럴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니까 일단은 구입니까 절입니까? 일단은 구죠. 구인데 구 중에서도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겠다? 구사구라고 하는 거죠. when, where, how, why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어찌시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구사구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칼질학입니다. 언제부터가 나오죠? 언제, 그 당시에는, 얘는 언제고, 무엇이 음식이 뭐 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음식이 되는 거죠. 누가 뭐 했다? 해서 누가에 해당되는 거, 무엇에 해당되는 거.
오케이. 근데 뭐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존재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존재. 존재했다. 현재 뭔가 한계가 존재하면 뭐라고 그러죠? 현재 뭔가 한계가 존재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There is죠. 그렇죠. 현재 여러 개가 존재하면 there are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이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언제 얘기를 하는 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렇죠. 당연히 과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져야 될게 food죠. food. 주어가 food인데요. 이 food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올려서 아 참. 여기에 올려서게 형태가 얘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 food는 주어인데 음식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food는 셀 수가 없죠. 그럼 단수 취급하겠어요? 복수 취급하겠어요? 그렇죠. 단수 취급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re was not enough food at that time. There wasn'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자, 여기에 지금 뭘 보고 were가 올지, was가 올지 뭘 보고 따졌습니까? 선생님이 방금 was가 올지, were가 올지. 이강, 뭘 보고 was가 올지, were가 올지를 따졌죠? 문장의 주어, 됐습니까? 주어가 뭐니까? enough food니까. food가 셀수 없으니까 여기는 were가 아니고 was를 써야 할 자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누가, 팀과 브라이언은 언제? 2년 전에. 어땠다? 키 크지 않았다. 팀과 브라이언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they were not tall.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됐습니까? 팀의 브라이언 weren't tall 2 years ago.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누가 그들은 언제 어젯밤에 어디 집에 뭐 했다 없었다 그럼 그들은 없었어요 they were not weren't 어디에 at home 언제 that night they were not at home that night 그래서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they at home last night 하면 되는 거죠 no they weren't at home last night 예,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계속해서 그는 한국에 유명하네. 누가 그는 어디서 한국에서 뭐 했다 유명하지 않았다. 딱 봐도 무슨 시제지? 그렇죠. 그러면 그는 유명하지 않았다. 그렇죠. He wasn't famous. 그래서 he wasn't famous.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돼요? In Korea. 그냥 Korea 아닌 거 아시죠? 그냥 Korea는 what에 대한 대답이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전치사가 붙어야지 명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Wasn't famous.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나는 거기 가다는 뭐죠? 난 거기 간다. 난 간다. I go. 거기에 to 되어야 그냥. 그래서 되어죠. 얘는 무슨 뜻이고? 거기에 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얘를 사전 찾아보면 얘는 명사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부사라고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 영화가 언제 어땠다 어떻지 않았다 과거에 재미가 있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 더 무비일 거고요 뭐 맨날 무비만 하는데 무비 말고 뭐더 영화입니까 더 film. 그러니까 시네마는 극장을 시네마라고 그러니까 the film, the movie. 어쨌든 더 무비든 더 필름이든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it이시니까 it wasn't interesting 안 되겠죠. wasn't interesting. the movie wasn't interesting. 근데 누가 너희들은 언제 작년에는 어떻지 않았다 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친하지 않았다. you 그렇죠. You weren't close. You weren't close. 언제? Last year. 그러면 close에 대해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close의 뜻이 친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외에도 close는 동사로서는 뭐 하다? 그렇죠. 닫다. 그다음에 어떤 시로서 어떤 시로서 어떤 가까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까우면 친해질 수 있겠죠. 친한이란 뜻으로 쓰일 때하고 가까운이란 뜻으로 쓰일 땐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You weren't close last year. 작년에 친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묻는 방법. 그래서 어제 행복했었니? 이 말이네요. 그래서 너 어제 행복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Were you happy yesterday? Yes, I was. No, I wasn'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너의 집에 있었니?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있었니? Were they? 어디에? At your home? 하면 되겠죠. Were they at your home? 그들은 니네 집에 있었니?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그 영화는 어땠었니라고 묻는 건가? 그 영화 무서웠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화 무서웠니는 뭐예요? Was the story scary? 하면 되겠죠. Scary 뭔 뜻이에요? 무서운 이런 뜻이죠. 무시무시한. Was the story scary? Yes, it was scary. No, it wasn't scary. 그럼 scary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꼭꼭꼭꼭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ary 하면 비슷하게 생긴 뭐도 있습니까? scare도 있죠? 그쵸. scare의 뜻은 뭐예요? 어? 쉽게 얘기해서 뭐? 뭐 이런 뜻이죠. 무섭게 만들다. 무서운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다. 동사죠? 그쵸? 그럼 동사라면 어떤 형태와 어떤 형태가 존재하다? scare, bring가, scare, do 이 형태가 그러면 scaring 하고 scare do 중에 scary 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구죠? 그렇죠. scaring 거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뭐? scary하고 scaring하고 비슷한 뜻이다. 그래서 scared의 뜻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뭐 겁먹은이죠. 겁먹은 무서워하는. I was scared. 나는 겁먹었었어. 그래서 was the story scary? No, I wasn't scared.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안 무서웠으면. 또는 it wasn't scaring.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뭐가 있다? afraid도 있는데, 근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뭐, afraid는 뭐 어떤 느낌이냐, 뭐좀 하기는 뭐한,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너 나랑 같이 피자 먹으러 갈래? 이랬어. 그쵸? 나 피자 먹으러 갈래? 뭐, will you go and eat some pizza with me? 이랬어. 그럴 때, 거절할 때, no. Sorry, 뭐는 아니고, Sorry, I am scared. Sorry, but sorry 대신에 I'm afraid I can't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I'm scared I can't가 아니고, I'm afraid I can't 이렇게 거절할 때 쓴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건데, afraid는 무서워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내키지 않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그 때문에 거절할 때, I'm afraid I can't. I'm sorry I can't. Will you go? 뭐, will you go bike riding with me? 뭐, 나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 거절할 때는 I'm sorry I can't 또는 I'm afraid I can't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죠. Afraid은 겁먹은 이란 뜻으로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내키지 않는 그런 뜻도 있다. 오케이, scary를 통해서 scare, scaring, scared, afraid까지 살펴봤고요. 묻는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하는 말은 She was your math teacher. 그녀는 너의 수학 선생님이셔서 예를 들어 그녀는 너의 수학 선생님이셨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Was she your math teacher? 하면 되겠죠. 맞으면 Yes, she was. 아니면 No, she wasn'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very sick and bad. Sick and bad. 이게 참 많이 쓰이는 뜻인데, 뭐, 알아누워있는, 이런 뜻이야. 알아누워있는. 그러니까 알아서, 뭐, 아파서 침대 안에, 뭐, 이런 뜻이니까, 알아누운, 이런 뜻이죠. Sick and bad. 알아누워있는. 일단 여기에 이제 지금 평소문의 의미는 They were very sick and bad. 그들은 매우 아파서 누워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뭐, 아파서 누워있었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그쵸? Were they very sick and bad? 되겠죠.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was hot last summer. 진짜 그렇죠, 그렇죠. 지난 여름은 더웠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hot보다는 hot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뭘 넣을 수 있을까? it was 일단 이거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건 너무 뻔하고. 또 뭐가 뭘 넣을 수 있을까? 어, 그것도 좋네. 이런 것들 넣어서 강조할 수 있겠죠. 정도가 심하다는 거. 그래서 뭐 작년 여름 엄청 더웠니라고 묻고 싶은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Was it hot last summer? Yes, it was. Absolutely yes. 그러면 되겠죠. It was extremely hot. 그다음에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키니까 was he late for work this morning? 누가 아버지 오늘 아침에 지각하셨냐? 이 말이죠, 그렇죠? 회사에 work는 여기서 직장이라는 뜻인 거죠, 직장. work가 무슨 뜻도 있다? 직장.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직장에 지각하셨니? No, your father, no, he. 그렇죠, wasn't.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오늘 아침 지각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were your shoes in the box? Your shoes. 너의 신발 한 짝이 아니고 두 짝이니까 안만 길어봤다 보고. 대인 거죠. Were they in the box? 그것들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니? 상자 안에 들어 있으면 yes, they were. Yes, they were in the box. 그다음에 were there many keys in the playground? Were there many keys in the playground? 이게 뭔 소리예요? Were there만 보고 알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있니라고 묻는 거죠. 근데 언제 있니? 과거에 있니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군데? 주어는 뭔데? Many keys가 주어죠. Many key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그래서 were가 왔다. Were there many kids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었니? 말이죠. 그럼 없었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성빈? 여기 day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no, there weren't. 이렇게 되나요? No, there weren't. 왜 그러냐? 여기에 생겼던 말이 뭐니까? No, there weren't many kids in the playground가 생겼습니다. There weren't many kids. 뭔 뜻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없었다죠? 그렇습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경우에는 얘를 데리고 오죠. 안만 길어봤자 묻고서. 하지만 이렇게 there가 들어가서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뭘 써서? Yes, there were. No, there weren't. there를 사용해서 대답한다는 거. 왜냐하면 뒤에 생겼던 말이 이런 말들이기 됐습니까? 주의를 줬습니다, 분명히. 얘는. 네,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누가? 케이트가 언제? 어디? 어제? 어디에? 파티에? 뭐 했니? 있었니? 그럼 케이트가 있었니? 만약 케이트가 있었니? 그럼 케이트가 있었니? Was Kate? 그다음에 어떤 뭐 물어볼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먼저 하면 되겠죠? 어디에? At the party. 언제? Yesterday.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Yes, she was. No, she wasn't. 그다음에 누구는? 너는 어디에? 음악에 뭐 했었니? 관심이 있었니? 그러면 너는 관심 있었니? Were you interested? 되겠죠. Were you interested? 그 다음에 여기에 뭘꼭 써야죠? 전치사. 뭐? In이죠. Were you interested in music? 되겠죠. 이거 꼭 물음표 써야 되겠죠. Were you interested in music? 너 음악에 관심 있었니? 관심 있었으면 Yes, I was interested in music. 없었으면 No, I wasn't interested in music. No, I wasn't. Yes, I was. Were you interested in music? Yes, I was. No, I wasn't. 그 다음에 존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존재 여부. 그렇죠? 어디에? 버스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 영어스럽게 이걸 다시 쓰면. 버스에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니? 있었니? 말이죠. 그러면 뭔가 복수의 것이 과거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뭐로 시작하면 돼요? Were there로 시작하는 걸로. Were there?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Were there 무슨 people?
Many people. 뭐 좀 where there are many people. 어디에? On the bus.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있었으면 뭐라고 하겠다? 그쵸. Yes, there were. 한번 yes, there were many people on the bus. 없었으면 no, there weren't many people on the bus. 한번 그쵸. 자, 포커스 26.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를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도 했지만 몇 군데로 나왔냐면 세 군데로 나왔죠. 제일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뭐 거기에 not 붙이는 방법, 묻는 방법 이렇게 세 군데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거기에 또 not 붙이는 방법, 묻는 방법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였습니까? 진행형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방금 끝났다?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가 모두 끝난 거죠. 있습니까?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run의 과거형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visit의 과거형 이런 것들. 자, 일단 규칙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watch의 과거형은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그렇죠. watched 있고, 그다음에 wanted, 그다음에 move 같은 경우 e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뒤만서 moved. loved도 마찬가지. loved. 그다음에 study 같은 경우에 얘가 d라고 소리가 합쳐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S-T-U-D-I-E-D Y로 끝나는 경우에 자 플러스 Y로 소리가 합쳐지면 I-E-D 한다. Worry 할 때 여기 소리가 뭐니까? V니까 똑같은 규칙. Worried 그리고 Stop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로 끝났다? 모자로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 자를 한번 넣습니다. Stop. 얘도 마찬가지 모자로 끝나고 있죠. 모자. 그러니까 B-E-G G-E-D Backed.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1번과 2번은 기본 규칙이죠. 원형의 ed.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e로 끝나는 경우고, 그 다음에 5번은 y로 끝나는,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비교해서 불러낼 수 있는 거, stay 같은 경우에, stay의 과거형은 뭐다? stay의 과거형은 stayed다. 됐습니까? moon plus y죠. ae죠. 얘는 ae, st ae. 이런 경우에는 그냥 1번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의 공통점은 모자로 끝난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넣었어라. 이런 것들 계획들 아시죠? 그쵸? 그래서 they worked until midnight yesterday. midnight이 뭐였더라? 밤 12시. until은 뭐였더라? 뭐? 동사입니까요? 그렇죠. 언제 언제까지라는 전치사죠. Until midnight, 밤 12시까지, 자정까지라고도 하죠. 자정까지. They worked until midnight yesterday. 그들은 어제 자정까지 일했었습니다. 야근했던 이유. She visited her grandparents last week. 그녀는 지난주에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라고 해도 조부모님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했습니다. The baby cry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뭡니까? Rye죠, Rye. 알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The baby cried a lot. That's nice. 그 아기는 여기 a lot의 뜻이 뭐예요? 많이죠, 많이. 그렇죠? 무슨 시입니까? 무슨 시죠? 뭐 막 딱 보니까 말 안 하게 됐어요? 무슨 시입니까? 라스 많이 라스 시입니까? 어찌 시겠죠? 어찌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언제 울었다? 지난밤에.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ked죠. 이따가 이렇게 생긴 게 처음 봅니다.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그는 그 당시에 그 여배우를 좋아했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until mid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수민 뭐라고 물으면 될까? 오케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거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이거 혹시 뭐에 대한 대답인지 혹시 알아?
모르겠어. 적어두세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다. Until wh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Until when did they walk yesterday입니다. 또는 뭐 until 뒤로 보내서 When did they walk yesterday until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until 뒤에 있으면 어디서 Until when did they walk yesterday 언제까지 그들은 일을 했었니 뭐 그런 말 있잖아 Until when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e라는 대답 듣고 싶다 선빈 뭐라고 보면 되겠어? 그렇죠 과거 시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에 s 쓰거나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who visited her grandparents last week who visited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lo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how did the baby cry last night 어떻게 울었니? 어떻게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말해서 써라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A week ago의 뜻은 뭐예요?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라는 뜻이니까 과거 시점이니까 play 동사의 과거형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우리 일주일 전에 같이 테니스 쳤잖아 My parents가 런던에 지난밤에 어젯밤이 되는 거죠. 지난밤 어젯밤에 런던에 도착하셨다 하고 싶으면 My parents arrived 같은 경우 이로 끝났으니까 D만 쓰면 되겠죠. Arrived in London last night. Okay, 그래서 last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부를지. 그 다음에 the students 자 이번엔 try를 불러낸 이유가 y로 끝났는데 얘가 소리가 합쳐지는 ry죠 뭐 자음 플러스 y니까 the students 과거형은 tried겠죠 the students tried hard to pass the exam 예, 가끔씩 얘하고 얘하고 같아 보이는 애들이 있나봐요 똑같아 보이나요? 그렇죠 쓰기 시험처럼 자꾸 서로 바꿔서 쓰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에? tired죠. 피곤한. 맞습니다. 오케이. 피곤한. 그러면, 얘 무슨 시죠, 지금? tired? 어떤 시인 거 뻔히 보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도 있을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어떻게 생긴 것도 있을까? 그쵸? 이것도 있겠죠? 자, 얘가 피곤하냐? tired가. 그럼 tire의 뜻은 뭘까요? 피곤하게 하다죠. 됐습니까? 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요? 얘는 무슨 tire의 뜻은 피곤하게 하다죠. 피곤하게. You tire me 한 뭐야? You tire me. 니 때문에 내가 피곤하단 말이야. 넌 날 피곤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럼 tiring의 뜻은? 피곤하게 만드는. 그렇죠. 피곤하게 만드는 성가신. 됐습니까? 스케어드 스케어링에 이어서 타이어드 타이어링도 살펴봤습니다. 타이어드가 나온 이유는 트라이드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Try hard to pass the exam. Pass the exam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Pass the exam 뭔 뜻이겠어요? 시험을 통과하다죠.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다. 시험을 통과하다. 오케이 패스 동사네요. 저 앞에 to 붙었네요. 그럼 to pass the exam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좀 이따가 대답해주세요. to pass the exam 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to 부정사라고 한참 배우고 있죠? 그쵸? 맞습니까? 많이 먹고 at that time 그 당시에 a little boy가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모자죠 모자 그쵸? 모자 단모 단자죠 그렇게 과거형 모자 dropped the 피를 집어쓰라고 at that time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그 당시에 그 꼬맹이가 쿠키를 몽땅 다 떨어뜨렸다 바닥에 흘렸다 이런 얘기죠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됐습니까? Play tennis together a week ago 뭐라고 그 다음에 last night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성민아 뭐라고 부를래?
So when did they arrive in London? 또는 when did your parents arrive in London? 언제 도착하셨니? 먼저. When did your parents arrive in London? That's right. 어느 거네? 그 다음에 to pass exam. 일단 뭔 뜻입니까? 학생들이 뭐 했대요? Try hard. 어찌 뭐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Hard 무슨 뜻도 있다? 열심히. 그렇죠? 무슨 뜻도 있나요? 또 무슨 뜻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죠. To pass exam이 뭔 뜻이겠어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왜죠, 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y did the students try hard? 왜 열심히 노력했는지. 맞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분명히 왜, 뭐. 응? 학교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 얘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처럼 쓰이는 이런 걸 보고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거 보고 부정사라 그러죠. 들어봤죠? 그렇죠? to 부정사로 들어왔죠. 그럼 얘는 무슨 적 뭐처럼 쓰인다? 이거 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또는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왜 부사처럼 쓰입니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를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라고 안 가르쳐요. 왜냐? 예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가 맞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그러면 목적어하고 오버랩 시켜고 겹쳐버리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목적어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목적어죠. I love it 할때 it이 목적어죠. 그러면 목적어는 뭐에 대한 대답일 때 목적어라고 해요.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일 때 목적어라고 하죠.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의도. 그렇습니까? 뭐 하려는 의도로 시험을 통과하려는 의도로 어찌 뭐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더 가르쳐 주는 경우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to 뒤에 이렇게 와갖고 얘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to 부정 명사처럼 쓰이는 거 말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말고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여기 뭘쓸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pass exam. 뭐 in ord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n order 또는 so as 이런 걸 써서 in order to pass exam, so as to pass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러면 얘들을 쓰면 뭐는 좋다? 해석하기는 좋아. 왜? in order to pass 하면 분명히 무슨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하여란 뜻밖에 안 되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만 to pass the exam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to pass the exam 네 가지죠. 통과하는 시험 통과하는 거 시험 통과하기 위하여 시험 통과하기 위한 시험 통과해서 그러니까 뭔 뜻이 될지 해석은 어렵지만 하지만 in order를 딱 썼을 때는 분명히 in order to pass the exam 딱 보자마자 이건 다른 뜻이 될 수가 없다 는건 아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다. 단점은 뭡니까? 이걸 쓰면 단점은, 장점은 해석이 분명해진다. 뜻이 분명해지는데, 단점은 뭐예요? 손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막 귀찮아진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설명 좀 해줘봐. To pass the exam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나한테 설명 좀 해줄게요. 부사처럼. 왜 부사처럼 씁니까? 초가 난 분명히 그, 난 분명히 안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부사처럼 쓰인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또 물어볼게.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가 될수 있다고 했어.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그 중에 why니까 부사제공법이라고 부사처럼 쓰이는 부정사. 알겠습니까? 오늘 부사제공법 부정사. 조금 이따 이제 부정사도 배우게 될 거고요. 동사도 배우게 될 거니까. 아, 수준이 좋아가지고 했어. 기대하는 쪽. 빨리 배우고 싶어. 빨리.
그래서 why did the student try hard? Why did the student try hard? 왜 여친구한테 그 댄스 인생하기 위하여?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The movie starts on our go. 누가 앞부분이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한다? The movie가 starts 한다. 그 다음에 on our go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언제 뭐 한다 그랬는데, 영화가 언제 뭐 한다? 무슨 시제로 뭐 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영화가 현재 시작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이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나무라고 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리고 시간의 부사라고 합니다. 시간의 부사인데,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얘하고 얘하고 안 맞는 거죠. 얘를 고치라고 안 했습니다. 그쵸? 얘를 고치라고 했으니까 start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started로 We start on our go. Started on our go. 써야 되겠죠. 좀 이따가 on our go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뭐, 이건 정말 훈련을 많이 했죠. 반에서 아마 최강 아닙니까? 아니, 말고요. My mom hugs me tight last night. 오케이. 타이트가 뭐 있을까요? 타이트. 조이다. 오케이. 타이트. 조이다? 조이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이다 읽어볼까요? 타이튼이죠, 타이튼. 그러니까 조이다, 꽉 째게 하다. 네, 얘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시일까요? 그렇죠, 어찌죠, 어찌. 됐습니까? 어찌 않았다, 꽉 째게 않았다. 세게 않았다 이 뜻입니다. 세게, 꽉 째게, 숨 막히게. 꼭 안았다 할 때, 어찌 안았다, 꼭 안았다. 그러면 타이트가 여기서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로는 타이트 진사 뭐예요? 타이트 진스. 꽉 재는 청바지란 말이죠. 꽉 재는 타이트 진스. 됐습니다. 꽉 재는, 어떤 시로는 꽉 재는, 어떤 시로는 꽉 재게. 됐습니다. My mom hugs me tight last night. 그래서 엄마가 나를 세게 안았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last night.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형은 뭐겠어요? 애가 생긴 게 모자네, 모자. 그렇죠. 과거형은 뭐겠다? HUGGED이겠죠. My mom hugs me tight last night. 끝났습니다. 예담이 뭐였지? 그다음에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은 학교까지 걸어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라고 했으니까 walk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walked라고 해야 되겠죠.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은 학교까지 걸어갔었습니다. 그럼 she talks to me about the accident then. 그렇죠? 엑시던트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다 딱밤 반인가요? 액션이다. 액션. 액션 배우? 이제 알 때도 됐는데. 그래서 다 딱밤 각인가요? 액션. 표정 봐봐. 때릴래 테면 때려라. 맞방으로 다 받아주겠다고. 액션 뭐예요? 사고죠, 사고. 액시던트인데, 뭐가 액시던트? 사고 나게 하다. 아,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 봤어요? 사고 나서? 우연이겠죠, 우연히. 사고로. 어찌 사고로 우연히. 액시던트 사고로 우연히. 액시던트 사고로. 뭐 영화 중에 뭐 스파이 액시던트 뭐 액시던트 스파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연히 원래 스파이가 되려고 한게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 스파이가 돼가지고 뭐 좌충우돌 뭐 이런 거 제목이 스파이 액시던트. 그니까 액시던트 사고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알겠죠? Okay, she talks to me about the accident.
그녀가 나한테 그 사고에 대해서 현재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then 그때라고 했으니까 then이 톡스하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톡스의 과거형은 뭐다? 톡스다. She talked to me. 발음은 the하고 to하고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 소리가 느린 것처럼 들린다. She talked to me about the accident then. 그녀는 그때 그 사고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근데 A한테 B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때 토크는 잘 안 써요. 이건 좀 되게 원어민들이 보면 뭐 좀 어색한 문장이에요. A에게 B한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는 뭐죠? That's ten. 이걸 원래 써야 돼요. 어? 원래는 A한테 B에 대한 얘기를 할 때 tell A about B 원래 쓰는 게 맞습니다. Talk to me about 이건 조금 어색해요. 근데 여기에 왜 she tells me about the accident를 문제로 안 냈냐면 tell의 과거형은 뭐죠? told죠. told입니다. 지금은 일반 동사에 무슨 변화죠? 부규칙 변화인데 tell은 부규칙 변화이기 때문에 tell로 문장을 쓰지는 않은 거죠.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약속했던 거, the movie started an hour ago. 그래서 an hour ago. 라는 대답 듣고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그리고 when did the movie start? 하면 되겠죠. 그 영화 언제 시작됐어? When did the movie start? It started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시작됐어. My mom hugged me tight last night. 어젯밤에 나의 엄마가 나를 세게 안아주셨다. 엄마 왜 이래?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그때 엄마가 막 이런 거 꽉 하는 거 왜 있어요? 아닌가요? 아, 아닌가 봐. 엄마랑 친하게 지내야죠. 그렇죠?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뭐? 주먹을 때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도 친하게 지내세요. 자, 이번엔 똑같이 과거인데 부규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외웠었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3단 변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do, did, done이죠. do, did, done. 그 다음에 run, ran, run. 그 다음에 eat, ate, eaten. 그 다음에 make, made, made죠. 그 다음에 get, got, got 해도 되고, got 대신에 got은도 되고요.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그 다음에 mee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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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그 다음에 put, put, push이고요. put, pu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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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it, hit. 그 다음에 read, read, read. 그리고 read. 뭐 이 정도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she wrote, he wrote this novel in He wrote this novel in 1867. 됐습니까? 1867. 자, 숫자 제발 소리 내서 읽으세요. 됐습니까? 별로 안 알았죠. 어디다가 적어놨나? 아, 없네. 이런, 진짜. 수능까지 가면 너무 너무.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맛 좀 볼까, 우리? 싫은데요? 자, 듣기에서 여러분도 어차피 다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뭐 듣기 시험 다 마찬가지고요. 듣기 시험에서 다 그 숫자 관련된 게 최소한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Farm Experience Programs.
So, do you mean I need to read something that's not so hard? Yes. I see. That's appropriate for you. (5번) 대화를 듣고 8번 대화를 듣고 Last weekend. I was going to. I see. Fun. 자, 여러분도 남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한번 골라보실 수는 없을 거고요. 숫자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i, I want to get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and friends. Can you show me where the souvenir magnets are? Sure, they're right here. We've got a lot to choose from. What do you think of this flag magnet? That one's good, but the airplane one is better. My sons love airplanes. How much is it? It's $10. All right, I'll take two of them. And I'd like to pick up something for my friends, too. How about these animal key rings? They're $5 each. They're nice. I'll take six of them. Okay. Anything else? That's it. Can I use this coupon I picked up from the hotel? Yeah, that gives you 10% off the total price. Wonderful. Here's my credit car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That's it. And it is better. What do you sure. Family. 지어원. 대화를 듣고. I want to. 자, 그래서 영어 듣기에서 숫자, 뭐 듣기 원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특히 숫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숫자 나올 때마다 자꾸 말하라 그랬어. 맞습니까? 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하이. 일단 인사했죠. I want to get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and friends. I want to get some souvenirs for my family and friends. Souvenir, 기념품이에요. 그러니까 souvenir 사고 싶다고 그랬어. For my friends and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념품 souvenir 사고 싶대요. Can you show me where the souvenir magnets are? Okay. Can you show me what souvenir magnets are? 잡지에 있는 좀 보여줄 수 있냐? 물건 좀 보여줄 수 있냐? 있죠. Sure, they're right here.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ve got a lot to choose from. We got a lot to choose from. 우리는 선택할 거리가 많아요. 다양한 물품 갖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flag magne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flag magnet? 자석 같은 제품, 자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떠세요? 이럽니다. That one's good, but the airplane one is better. 네, 그것도 괜찮지만 나는 자석, 뭐야, 비행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석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럽니다. My sons love airplanes. How 아들이 좋아한대죠. 얼마냐고, how much is it? Much is it? It's $10. 네, 10달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달러 딱 고르면 좋겠는데, 그치?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0달러 고르고 지나가면 되죠. 이제 점점 안 그려집니다. All right, I'll take two of them. 네, 두 개 사겠다고 했죠. 20달러죠. 됐습니다. And I'd like to pick up something. 이 중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더 사겠대요. Thing for my friends too. 친구들을 위해서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How about these animal key rings? 이 동물 열쇠고리 어때요? Animal key rings 어때요? They're $5 each. 하나마다 each 각각이죠. 각각 5달러씩입니다. 한 개당 5달러예요. 이릅니다. They're nice. I'll take 6 of them. 오케이. 너 뭐 할 줄 아니? 5 곱하기 6 할 줄 아니? 60이죠? 그럼 아까 20하고 60 더하면 80이죠? 그럼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어. 또 뭐라고? 예? 네? 30. 예? 네? 30. 아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20달러 있었잖아. 이 사람 지불할 돈은 30만 있는 게 아니야. 앞에 20달러 있고 어? 앞에 비행기 모양 생긴 거 10달러짜리 두 개 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키링은 몇 개 샀어? 6개 샀잖아. 그럼 넌 뭐 할 줄 아니? 20 더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 합칠 줄 아니? 60 할 줄 아니잖아. 20 더하기 60 하면 뭐예요? 80이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죠. Okay. Anything else? That's it. Can I use this coupon I picked? Okay. Can I use this coupon I picked up from the hotel? 호텔에서 받은 쿠폰 쓸 수 쿠폰을 쓰겠대 이 새끼가. Picked up from the hotel? Yeah. That gives you 10% off the total price. 네, 10% off from the total price. Total price에서 10% 깎아준대죠? 그럼 이거는 뭐 할 줄 아니? 80 곱하기 100분의 10 했는 거를 80하고 뺄 줄 아니 말이죠. Wonderful. Here's my credit card. 네, 이거 계산해 보면 지금 원래 이 사람이 80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10% 디스카운트 했으니까 그거 빼주면 얼마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오케이, 여기도 이제 높이 이거 숫자를 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들리긴 하겠죠. 이건 뭐죠? 120. 뭐죠? 120, 140, 160, 170, 30, 40, 45, 55, 55. 숫자를 갖고 소리에서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자, 그 전에 연도는 어떻게 읽는다? 1867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67. He wrote this novel. 노블이 뭔지는 전에 한 적 있죠? 소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설을 1867년도에 썼다. He wrote this novel in 1867. 그 다음에 We gave 만 beautiful flowers. 우리는 어머니께 아름다운 꽃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Eric took이죠.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그래서 take a lesson도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Take a lesson이 뭔 뜻이겠어요? Take a lesson. Take a lesson 받다. 그렇죠. 수업 받다 이 말이죠. 작년에 배드민턴 수업 받았다.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샀죠.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A cell phone, 휴대폰 언제? 지난주에. 아빠가 나한테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휴대폰 사주셨어. 그래서 write, wrote, written, give, gave, given, take, took, taken, by, bought, bou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ing도 가볼까요? bring, brought죠.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네, 이 강의 전번에 write의 3단 변신과 관련된 거 시험에서 틀렸던데, 이제 다음번에는 안 틀릴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랬네요. 그래서 I saw a Harry Potter movie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날 해리포터 영화를 보았어요. 예, 그 다음에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예, set the table도 통째로 많이 익히는 표현이죠. set the table이 뭐겠어요? 차리다. 그렇죠. 상차리다. 밥 먹을 준비하다.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그녀가 오늘 아침에 날 위해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아이들이 어젯밤에 집에 늦게 왔다.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그 다음에 they 이거 발음을 자꾸 틀리던데 어떻게 읽으면 되죠? 어떻게 읽으면 되죠? 뭐라고? heard라 했습니다. heard, heard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They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accident 뭐였어요? 사고죠. 그들은 어제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They heard about the accident. They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yesterday가 듣고 싶으면 when did they hear about the accident죠. 4번 My family go to Europe. Last summer 오면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나의 가족은 지난 여름에 유럽에 갔었습니다.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All of us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All of us가 뭡니까? 우리 모두죠. 그렇죠? We all 같은 뜻이죠. We all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그러면 어제 즐거운 시간 보냈다. We all of us had a good time at a party yesterday. My mother teaches science at a high school. 나의 어머니께서 고등학교에서 과학 가르치신다. 근데 2년 전에 라는 말을 여기 끝에 붙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 years ago 왔으면 teach의 과거형 뭐? 그렇죠, taught죠. My mother taught science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셨습니다. Okay. Science 뭐죠? Science. 그렇죠. 과목명이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언젠가 했었죠. Teach science, taught science. Okay. 그 다음에 이제 난넛키죠, 난넛키. 그렇죠? 그럼 29는 뭐겠어? 포커스 28이 난넛키니까 포커스 29는 물어보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포커스 30은 뭐겠어요? 진행형이 되는 거죠. 끝났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영화 안 봤어.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오케이, 그래서 she asked me, 그녀가 그에게 물어보았지만, but he didn't speak. 그는 말하지 않았다. error이 뭔 뜻입니까? error. 뭐였어요? 그렇죠. 전혀였죠. 그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not error 또 보이죠. but he didn't speak at all.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mily didn't visit you. my family didn't visit him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이 뭐죠? For a long time 뭐예요? 다 알죠? 오랫동안이죠. 나의 가족은 그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My family didn't visit him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해라. 나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했다죠. 그럼 난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했다. I didn't have fun.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그 다음에 we don't bring any water. 우리는 물을 현재 안 가져온단데 과거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we didn't bring 했죠. We didn't bring any water. We didn't bring any water. 우리는 물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not any를 적용해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we didn't bring any water. Not any 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meet his son. 그는 현재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는데 과거에 만나지 않았다는 He didn't meet his son이겠죠. He didn't meet his son.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We didn't bring any water. 그래서 이강 Not any는 뭐? Not any요. 눈이 동그래졌네? 그쵸? 어? 어? 응? 수민, not any는 뭐? 저도 모르죠. 성빈, not any는 뭐? 저도 모르죠. not any는, not, 또 얘기합니다. 몇 번째, 네 번째.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이고. n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된다. 또 we didn't bring any water. 우리는 물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 이거를 no를 써서 똑같은 문장 만들면 뭐가 되는 거죠? We brought no water. 하고 같은 뜻이죠. We brought no water. 우리는 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We brought no water. no는 형용사기 때문에 뭘 꾸며줘야 됩니까? 너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not이 n이랑 합쳐지는 바람에 did가 사라졌으니까 did는 뭐 속으로 들어가고 bring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did하고 bring하고 합쳐지면 뭐가 된다? brought가 되네요. We brought no water. 우리는 물 안 가져왔다. We didn't bring any water. We brought no water. 그러니까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We brought no water. He didn't meet his son. 오케이, 그 다음 부정문으로 바꿀 때 I called your parents yesterday. 나는 너의 부모님께 어제 전화했었다를 전화 안 했었다로 바꾸면 I
didn't call your parents yesterday. 함대 있고요. 그 다음에 he knew her email address. address는 뭐였더라? 뭐였더라? 주소죠. 주소 말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address의 다양한 뜻 또 까먹었죠? 뭐하다? 그렇죠. 수빈이 표정이 아 저거 찾아봤는데 까먹었다 이런 표정이죠. 위에도 뭐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는 거. He knew her email address. 그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근데 뭐 몰랐었다 하고 싶으면 그는 몰랐었다.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그리고 My father came to my graduation party. Graduation이 뭘까요? Graduation. Graduation이다. 일단 graduation. Graduation 졸업이죠. Graduation party 졸업 파티. My father came to my graduation party. 아버지께서 나의 졸업식이라 하면 되겠네요. 졸업식에 오셨었던데 안 오셨다고 싶으면 My father didn't come 하면 되겠죠. My father didn't come to my graduation party. 그 다음에 이건 수민이가 하자. She did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 했었다죠. 그녀는 숙제 안 했었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She didn't do her homework. 됐습니까? 드디어 졸업. 됐습니까? 네, 안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didn't, 얘한테 not을 붙여서 didn't 한 게 아니고, 이 속에 do가 들어있다가, 아니, did가 들어있다가 빠져나온 거죠. didn't가. 그러면 did 속에 did가 들어있다 빠져나오면 did는 뭐로 바뀐다? do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죠. She didn't do her homework.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graduation이 졸업이면 graduate는 뭘까? graduate 졸업하다. 그렇죠, 졸업하다겠죠. 그렇습니다. graduate 졸업하다. graduation 졸업. graduate에서 뭐 그냥 이건 들어도 돼요. graduate the school일까? graduate from the school일까? graduate from the school 해야 돼요. 그럼 graduate은 visit 같은 애야? go 같은 애야? go 같은 애란 말이죠. 왜?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graduat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school이니까 from the school이니까 graduate from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 했더라? 얘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 했더라? 자동사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뭐뭐를 졸업하다고 싶을 때 graduate th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the school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너 어느 학교, 어느 수학교 졸업했어? Where did you graduate from? Where did you graduate from? 그럼 뭐 What elementary school did you graduate from? 너 초등학교를 왜 했니? 오케이, 칼질. 누가? 언제? 어찌? 뭔가? 그럼 그녀는 못 잤다 이 말이죠. 그녀는 못 잤습니다. She didn't sleep. 어찌? She didn't sleep. 어찌? Well. She didn't sleep well. 언제?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녀 어젯밤에 잘 못 잤어요. 그다음 누가 그들은 언제 어제 어디로 공원에 뭐 했다 안 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갔어요. They didn't go. Where to the park? 뭐 여기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공원이면 더고 상대방이 모르는 어떤 공원이면 어를 수 있습니다. They didn't go to a park. 언제? Yesterday. 근데 보통은 더를 쓰겠죠.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걔들 어제 너도 알고 있는 그 공원 안 갔어. 그 다음에 누가 나는 언제 오늘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아침에 무엇을 빵을 뭐 했다? 안 먹었다. 난 안 먹었다. I didn't eat. What? The bread야? Oh bread야? Bread야? The bread. I didn't eat bread.
아무것도 안 쓰죠.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는 셀 수 없고 특정한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 eat bread. 언제? This morning. Bread is 오늘 아침에 빵 안 먹었어요. 오케이, 낫는 거 했으니까 이제 저 일반 동사의 뭐? 의문문 질문문. 오케이, 너 어제 피자 만들었니? 이러고 있네요. 너 어제 피자 만들었니가 뭐예요? Were you make야? Are you make야?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Were you? 그렇죠. Did you make? Were you make입니까? Did you make a pizza yesterday? 너 어제 피자 만들었었니? Make가 하다신데 비동사가 왜 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강아, 너는 어제 피자 만들고 있는 중이었니는 뭐야? 너 어제 피자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Were you making a pizza? Are you? Were you? 그렇죠. Were you making a pizza yesterday?는 과거에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니?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니까 did you 동사 원형이죠. Did you make a pizza yesterday? 그 다음에 그는 지난주 토요일날 파티에 왔었니니까 뭐겠다.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Saturday? Yes, he did. No, he didn't. Did you make a pizza yesterday? Yes, I did. No, I didn't. Did they visit the museum last month? 그들은 지난달에 박물관을 방문했었나요? Yes, they did. No, they didn't. 되게 쉽네요, 그쵸?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하기 전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만 하면 되겠네. 파운드, 여러분들 파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파운드 하면 뭐 파운드에 대해서 할 말, 파운드에 대해서 하실 말씀 뭐가 있으신가요? 궁금해지십니다. 파운드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어떤 거 듣지 마세요. 파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단어. 어? 단어다. 찾다요. 얘는 동물아. 오케이. 일단 find의 3단 변신이 뭡니다. find, found, found입니다. 그럼 find가 뭐하다니까? 찾다, 발견하다, 깨닫다니까. 얘는 찾았다, 발견했다. 얘는 발견당했다. 발견당했다? 발견된. 됐습니까? 그런데 found를 찾아보면 뭐라고 사연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운드를 사연을 찾아보면 find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좀 나오냐? 어떤 하다의 동사로서 오 그렇지. 와 오늘 시청자 얘가 동사로 사용되면 뭐다? 설립하다, 세우다 라는 뜻도 있다.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 그러면 그리고 이때 3단 변신의 규칙을 하기 때문에 뭐겠다? Found, Find, 뭐래? Founded, Founded, Founded. Founded다. 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Found는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일 수도 있고 몇 번째 녀석일 수도 있다. 녀석. 첫 번째 녀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Found만 보고 맨날 이거다 아니면 이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뭐 곁다리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겠죠. 네. Missing 동이 뭐예요? Missing 동? 잃어버린 개. 그렇죠. 사라진 개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들이 뭐 했니? 찾았니죠. 무엇을? 그들이 잃어버린 개를. 개가 집 나갔는데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렇죠. Did they? 네. Find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They find them missing dog. 그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개를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yes they did. 못 찾았으면 no they didn't. Do you have fun at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 파티에 즐거운 시간 보냈니?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 왜 현재로 묻니? 당연히 뭐라 해야 됐다. Did you have fun at the party last night? 그 다음에 Did Mike meet her at the theater last Friday? 그렇죠. 마이크 안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meet you. 이 뒤에 동사에
원영이죠. Did Mike meet her at the theater last Friday? 마이크는 지난 토요일 라피네르 극장에서 만났었니? Yes, he did. No, he didn't. 그 다음에 그녀는 어제 뭐 했니? 점심 식사를 요리했었니? 어제 있었니? 근데 왜 현재는 묻니? She cooked lunch yesterday. 그니까? 무슨 문장? Mary got a good grade on the test. Get a good grade도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Get a good grade. 뭐 하다? Get a good grade. 뭐 하다? 좋은 성적을 받다라는 뜻이죠.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다. Grade가 등급, 성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메리는 그 시험에서 할 때 온습니다. 그 시험에서 on the test.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았다를 받았니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Mary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하면 되겠죠. Did Mary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Mary가 좋은 성적 받았다. Yes, she did. No, she didn't. We brought enough water.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가지고 왔다죠. 그렇죠? 샀다 아닌 거 아시죠? 나 충분한 물을. 우리는 충분한 물을 가져왔던데 우리가 충분한 물을 챙겨왔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이 파이. 저러고 있죠. Did we bring enough water? 하면 되겠죠. 이게 boat가 아니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않니? 자,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가 충분한 물을 챙겨왔습니까? Yes, we did. No, we didn't. 그 다음,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또 하나 보이네요. 아까 좋은 성적 봤다는 get a good grade 였죠? 그러면 keep a diary가 뭐겠어요? 일기 쓰다겠죠? 제가? 네. wrote a diary와 같은 뜻이죠. He wrote a diary yesterday. 이걸 뭐 keep이 지키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어제 일기장을 지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쓰답니다. Keep a diary. Write a diary. He kept a diary yesterday. 그 어디 일기 썼다죠? 뭐 그는 어디 일기 썼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he keep a diary yesterday? 네, 4번. 뭐라고 묻고 답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어제, 아, 지난 주말이네요. 너희들 지난 주말에 쇼핑 갔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Did you go shopping last weekend? 갔었으면 Yes, we did. 하면 되겠죠. 이 did가 뭐 대신 왔는지 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대동사라고 하죠, 이런 거. Did you go shopping last weekend? Yes, we did. 그 다음에 Did she hand in her paper on Friday? 자, 뭐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핸드인의 뜻을 한번 추출해 볼까요? Did she hand in her paper on Friday? 뭐 그녀가 금요일 날 그녀의 페이퍼를 핸드인했니라고 묻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저 핸드인이 뭘까? 접다. 또. 또 뭘 것 같아? 저 이것만 하면 바보 돼요 공부할 때. 이것도 가끔씩 해야 돼. 가지다. 뭔 뜻일 것 같다? 또! 뭔 뜻일 것 같아? 또! 또 뭔 뜻일 것 같아? 여기서 핸드가 무슨 뜻으로, 무슨 시로 쓰였다는 게 딱 티가 나죠? 여기 핸드는 무슨 시로 쓰였습니까? 동사. 그렇죠. 동사로 쓰였죠. 손이 아니고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핸드인의 뜻은 뭐다? 제출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페이퍼는 종이가 아니고 숙제란 뜻으로 쓰였겠죠? 페이퍼가 종이 이외에도 숙제, 문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녀가 금요일 날 그녀의 서류를 숙제를 제출했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She handed in her paper on Friday. Yes니까 yes she did겠죠. Yes she did. 얘냈습니다. 마찬가지 did는 뭐 대신 왔는지. 대동사라고 하죠, 이거. 그 다음에, more in Seoul last summer. 오케이. 자, 이 부분 하기 전에,
저에도 한 적이 있을 건데 leave 서울과 leave for 서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leave 서울, leave for 서울 차이가 있다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했지 않나? 한 번 정도 했는데 leave 서울, leave 서울의 차이가 LIVE가 아니잖아. 서울에 살다는 거다가 live in 서울이잖아. LIVE in 서울. live 서울이 뭘까요? live 서울. live가 뭔지? 서울을 떠나다. 떠나다 남겨서 이렇게 주죠. live 서울은 서울을 떠나다. 서울을 떠나다. 이거 뭐에 대한 인정을 쓰겠습니까? what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서울에 있다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 있듯이죠. live for 서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느냐?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을 서울로. 그렇죠. 서울을 향해서 간다. 이거는 정반대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 있다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 서울을 떠나다. 이건 서울로 떠나다. 자, 이런 것의 차이를 아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느냐? 본문에는 분명히 she left for Seoul yesterday 이렇게 돼있어. she left for Seoul yesterday. 그러면 그것을 이거를 알고 있는 애는 뭐라고 행동할 거다? 그녀가 어제 서울을 향해서 다른 데 있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그 밑에 문제가 뭐가 나오냐? 다음 리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서울을 어제 서울을 떠났다. 틀렸죠. She left for 서울이라 했으니까 서울을 떠난 게 아니고 딴 데 있다가 서울로 간다는 뜻인데 전혀 반대되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뭐 leave Seoul last summer가 지난 여름에 서울을 떠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 여름에 서울을 떠났었니 이 말이니까 그들은 떠났었니는 뭐겠다? Did they leave? 안 되겠죠.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 그들은 지난 뭐 여름에 서울에 살다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났었니? 그러면 안 떠났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No, they didn't 하면 되겠고 이번에는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우리가 지금 되돌아와서 Did you go shopping? 너희들 last weekend에 go shopping 했었니? Did you go shopping last weekend? Yes, we did. 할 때 did는 뭐 해봤죠? Yes, we went shopping. 그렇죠. Yes, we went shopping last weekend. 그 다음에 Did she hand in her paper on Friday? 그래서 so, Yes, she didn't. 뭐 해봤을 것 같아? 오케이. Yes, she handed in her paper on Friday겠죠. Handed는 hand의 규칙 변화 과거형인 거죠. Yes, she handed in her paper on Friday. 그 다음에 No, they didn't 생각했던 말은 No, they didn't. They stole. 어? 뭐라고? Hey, no, they didn't. Leave for left. Leave의 과거형 뭐야? Left. 그러면 No, they didn't left Seoul last summer잖아. 아? 이리 와. didn't인데? Didn't leave Seoul이고. 그렇잖아. Didn't 동성 원형 와야 되잖아. 왜 didn't left야? Didn't leave지. 어? 알겠습니까? 뭐 이래도 얘 저래도 얘면 뭐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낚시꾼입니다. 늘 여러분들 낚아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하고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걸려 올라오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진행형 만드는 법은 지난주 아 이거 끝까지 되네. 이거 해보세요. 30까지 오늘 하자. 무서워서 어머니 오시는 거야? 너무 밤 늦어서? 그러면.
모르겠다. 그냥 온다. 딴 데로 혹시 이렇게 튈까봐? 아니면 길을 잃어버릴까봐? 딸내미 걱정돼서 그렇죠. 아닙니다. 오케이. ing 만들어보자. 그래서 go, going, ride, riding, swim, swimming, lie, lying.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뭐 대표로 왔냐 보면 그냥 ing 붙여라. 뭐로 끝나면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해라.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모자로 끝나면 자음 한번더 써라. 그 다음 뭐? i 그렇죠. i로 끝나면 i로 y로 바꾸고 ing 해라. 오케이. I'm flying a model airplane. 나는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My father is making a table. 아버지께서는 탁자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 그 다음에 you are knowing him. 너는 그를 알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having for dogs. 그들은 네 마리 개를 갖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두 문제 틀렸습니다. 딱밤 맞기 싫으면 빨리 고쳐주세요. You know him. 왜? 어렵죠. 너? 아, I got you. 넌 flying a model airplane. 넌 아, 4번. 4번. Have. They have four dogs야? 네, 가지고 있는 거는 지네 형이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뭔 뜻이 되냐? Have가 가지다란 뜻 말고 뭔 뜻이 있어? I have lunch. 먹다. They are having four dogs. 뭔 뜻이 돼버려? 그들은 개네 마리를 먹고 있는 중이다. 큰일 나지. 여기들 보면 깜짝 놀라는 거. 맞습니까? 가지면 가지는 거고, 안 가지면 안 가지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거 딱 봐보면 또 구했을 때한 문제 남았다. 그렇죠. You know him이죠. You know him.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는 그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은. 너는 그를 알고 있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그에 대한 무엇을 뭐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알고 모르는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안 나와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문제에다 내놨네요. 그렇습니까? 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shine이 보이네요. shine이 뭔 뜻인가? shine 빛나다죠. 빛나자. 뭔가 태양이 빛나고 있는 중이다. 낮이다 이런 얘기죠. The sun is shining 할 건데 1호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The sun is shining.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하는 중이다. The birds are singing 하면 되겠죠. singing 아닌 거 알죠? 뭐 싱거, 싱킹 이런 애들 있는데 싱어, 싱잉, 싱어고 싱잉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자 특징은 모자죠 모자. G 한번더 쓰고 A lot of people are jogging in the park.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중입니다. I'm reading a book on the bench. 나는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중이다. 점점 변하고 있다. 뭐 뒤에 무슨 시? 뭐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지, 이거 어떤 시인데 그래. 뭐 뒤에 어떤 시? 동사 부사 뒤에 어떤 시? 뭐 뒤에 어떤 시? 개 뒤에 어떤 시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응? 아니 뭐뭐 하는 아예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중이다니까 it is getting cold죠. It is getting cold. get 어떤이라고 했었죠. get 어떤. 점점 변해가다. it is getting cold. 그다음에 그녀는 숙제하는 중이다. she is doing her homework. 아기가 우는 중이다. the baby is crying all night. 그다음에 he is studying
English. Okay. 그래서 30일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